저랑 저는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가 꼭 한번은 같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경험이니까. 저랑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개척을 할 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많은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말빨도 안 쓰고 권위가 깎여지고 교회가 어렵게 됐는데, 저는 강도사 때 이제 개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강도사 때 개척을 하면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경험도 없는데 어린 사람인데 32살의 사람인데 안 들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말하면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게 걱정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제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게, 그래 네가 말하면 안 들을 거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전하면 그대로 들게 될 거다. 너무 심플한 건데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제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교인들을 이끈다면 다 들을 거라고. 그래서 저 벌써 자유함을 제가 얻었어요. 와, 너무 피곤한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만 하자고 하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허락이 안 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첫째가 그냥 바자회였어요. 바자회를 열라고,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장사를 배웠어요. 봉제하다가 장사,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그거 저 굉장히 잘했어요.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뭐 사업을 해도 잘했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하는데 저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것도 오산인데요. 아무튼 이제 장사를 잘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브라질에서 뭐 봉헨티로 뭐 오리엔테스 뭐 이런 데 가면서 엄청나게 옷 한 벌에 막 옷 한 종류에 10만 장을 팔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잘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자회를 하면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뭐 싸인 게 다 재고품인데 재고품 좀 싸게 갖다 놓고서, 아 성도님들에게 네? 원가에 사가? 그러고서 이건 하나님이 도운 거다. 그리고 또 그 싸게 사온 값 주고 돈이 엄청나게 남을 거 아니에요? 뭐 세인 게 다, 싸인 게 다 그런 재고품들인데 많이 모이는데 못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보고 제가 저렇게 해석해보고 막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되게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런데 좌절이 된 거는요, 그들이 다 좋은 의미에서 재산을 흠없는 거, 편리하게 팔아주고 환전하는 거, 원래 다른 이방에서 온 사람들 환전해주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게 하셨을까? 점점 하다 보니까 장사 속이 생기고 예배보다 기도보다 그거 더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장사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건 뭐냐, 교회에서는 어떤 것인지 팔지 않는다. 여성교회 김치 만들어 파는 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면 돼요. 11조 하시고 감사해요 하고 그러면 돼요. 그것만 다 하면요, 교회는 특별한 거 할 것도 없어요. 차고 넘치는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이렇게도 궁상맞게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맨날 여성교회 오면 김치 잘했니 못했니 싸움질하고 비싸게 팔았니 싸게 팔았니 싸움질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교회는 장사 안 한다. 이게 제 지론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렵게 시작했지만 어려워졌어요. 너무 부자됐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그래서 뭐 주일날 뭐 음식을 해가지고 성경금으로 조금 뭐 이렇게 뭐 식사 하는 것도 돈 받고 없어요. 저희는 그냥 다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함, 그리고 절개헌금, 그리고 제가 강조한 건 여러분 한꺼번에 돈내기 너무 힘들잖아요. 뭐 이런 건축 같은 거, 우리 건축을 지금 세 번 막 하고 두 배로 확장을 하고 지금 미션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3만 스퀘어피트 건물만 상대한 3만 스퀘어피트를 치면 그게 얼마나 저기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뉴욕에서. 근데 그거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약속을 하게 되면 특별한 거 많이 해보죠. 작정한 거 많이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하루에 이것만 하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이전에 왜 맥도날드에 커피 한 잔 1불이잖아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께 한 잔의 커피만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오셔, 목사님, 아니, 1일 1불을 정말 하라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자꾸 받아가고 더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편법 안 쓰고 그냥 말 그대로요. 1일 1불입니다. 근데 1일 1불이 적을 것 같아요. 아니, 계산해 보시는데 계산해 왔어요, 이게. 자, 1일 1불이면 365불 내는 거예요. 그쵸? 1년에. 근데 내 가족이 내면 어떻게 돼요? 1460불이 돼요. 내 가족이 내면 1460불. 근데 건축 공급할 때 한 가족이 1400불 내는 가정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 한 잔씩을 계속 드리는데, 향기도 좋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근데 커피 한 잔을 드리면서 내 가족이 드리니까 1460불이에요. 이게요, 100명이 하면은 36,500불, 200명이 하면 73,000불, 500명이 하면 182,000불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 1일 1불 헌금으로 들어온 게 32만불이었어요. 적어요, 안 적어요? 여기는요, 저 세금을 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금은 이게 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채워지잖아요. 계속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드리기도 편하고 기억하기도 편하고 또 어떤 분은 계산하기 복잡하면 봉투 다 만들어줘서 띄워주게 되는데 근데 계산하기 복잡하면 365불을 다 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날짜를 계산해서요 한꺼번에 드려요. 그래서 뭐 그리고 어떤 분은요 7만 4천 얼마를 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냐 했더니 이분이 등록한 날짜를 보니까 십몇 년 된 거예요. 그거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문금이 다 있구나. 저는 그냥 단순히 하루에 커피 한 잔 드릴 때 그게 드리면 되겠다는데 제가 분명히 장사 계산은 이 길이 있어요. 분명히 그지 있죠. 그런데 분명하거나 일부는 작은 거지만 모아지면 파워가 있고 두 번째는요 기득권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누가 확 내갖고 일으킨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거의 다 참여를 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일은 성경적으로 하되 지혜롭게 하자는 것이고, 특별하게 막, 순서가 있잖아요. 막 건축을 계획하다가 붕괴를 열어. 마음을 감동시켜줘갖고, 지켜갖고, 이제 확 흥분을 하게 해갖고, 근데 이제 아직 작정을 공부했는데 이제 부부 싸움이 일어나요. 너 왜 왔니?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흥분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고 다 채워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의자가 이제 또 채워져요. 의자 공급이 이제 또 해요. 주방 공급해요. 이게 여태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표현을 다 깨버리겠다. 작정한 건 없다. 일일 일불만 하자. 그 대신 모두 참여하자. 워킹이 돼요. 32만 불이야 절반을 나눠주고도요. 그냥 몇 년만 있으면요. 집 하나, 집 몇 개 살, 다운 페이먼트 할 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장사하지 말고 제대로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헌금 제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주정헌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거 11조 내는 분들이 요한의 위로 받기 위해서 뭐 한 주에 뭐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뭐 100불 드리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해봤자 11조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쉬워하지 말고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고 하지 못하면 기도해라.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헌금채 돌리는 게 예수님 시대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뭐가 안 맞냐 그랬더니 과부가 함에다 넣을 때 예수님 보셨다는데 헌금만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네 그럼 헌금만 둬야지. 헌금만 뒀어요. 장로님들이 반대했어요. 왜냐면 이거 안 돌리면 헌금 안 낼 거야.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날 못 가져와서 못 낸 사람은 다른 데 아무 때나 와서도 넣을 수 있어. 그게 그거야.
있습니다. 그거는 또 교인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맞는데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줄어들지 않았어요? 더 늘어나고 보통 날도 와서 헌금 하면 앞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 와서도 헌금 내야 되는 줄 알고 막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벌어서 첫날은 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첫날은 또 다 집어넣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여태까지 이쪽 부지를 사갖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예배실에서 렌트비 때문에 고생하다가 부지를 사고 가는 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여태까지 나 훈련시킨 거 다 아는데 이제부터는 모계지 갖고는 시험시키고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 모계지는 크레딧 이름은 더 이상 발전 못하니까 그냥 다른 걸로 훈련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한 번도 여태까지 그 모계지 때문에 제가 시험 받은 적은 없어요. 가서 지금 뭐 모계지가 수만 불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뭐 문제없이 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저의 전환점은 그 기도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걸 하지 마라. 그게 그리고 누가 오든지 누가 와서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왜 하지요? 라고 묻는다면 괜히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들어와서 그래서 해석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26년 동안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도미니카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의 바자회를 중단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기도 응답이 온 게 뭐냐면 자기 교회를 뉴욕에서 지어주겠다고 응답이 온 거죠. 3년 만에. 그게 어느 교회? 저희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번에 다쳤어요. 뭐 할렐루야 하면서 교인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 교회로. 원주민 교회인데 꽤 많이 모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레베렌도 리가 가르쳐줘가지고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사 그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해석은 안 되는 거는 안 했다는 거 그리고 해석이 된다면 분명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뭔가 성경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보잘것 없는 분이 와서 말해도 내가 분명히 듣는다 그리고 바꾸겠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무대기로 와서 뭐 교인 절반이 와서 바꾸라고 하면 못 바꾼다.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증명해라. 네고시에이션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뭉쳐갖고 오시는 분은 없어요. 항상 그리고 교회도 분열이 없죠. 성경적인 그리고 우리는 고상한 그 베리아 교회처럼 고상해야 되니까 성경 중심으로 맨날 상고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싸우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그냥 이거 피하고 이야기하자. 이거에 이상이 있으면 바꾸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 제 전환점은 뭐냐면요. 교회가 계속 5년 동안 그렇게 막 렌트비를 못 내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 중에. 넌 다 해봤는데 성경을 안 해봤잖아. 성경 보기 여기서 했는데 그거 말고 해외 성경도 좀 해야지. 아유, 하나님. 나도 지금 렌트비가 죽겠는데 무슨 해외 성경을 합니까? 제가 뭐, 내가 불러야지 하지 이것도 그랬더니 아니 조금만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기사회에서 나오고 교회가 막 달라지는 거 성교가 하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대로 가면 문 닫으니까 그냥 성교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섯 교회를 정해서 성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똑같이 어려워. 근데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똑같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더 어려워야 되는데 똑같이 어려운 거 보니까 성교는 아마 다른 일인가 보다 해서 12곳을 정했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교하고 지금 렌트비는 이게
따르는 문제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좋아하시면요. 제가 성교를 직접 가죠. 저 남미 출신이니까 중남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를 갔어요. 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부지를, 67만 불짜리 부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랜드로드가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산상 기도를 시작하고 막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부지를 이제 보게 하시고 기적같이 우리가 뭐 그 중간에 기적같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은행가도 만나고 기적같이 제가 빵집에 들어가서 은행가를 만났는데 노인이었는데 이 노인이 별별이 없는 노인 줄 알았더니 자꾸 실실 농담을 하고 말해요. 저한테 무슨 저 뭐하는 사람이어서 목사라니까 이런 이렇게 입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궁금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TS를 속에서.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목사한테 어려운 점 없냐고 그래서 있다고 논할 데가 없다고 뭐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나 따라오겠냐고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분홍수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분홍수에 내려가는데 큰 은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요. 회장실 최영애실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기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깨지지 않게 생겼는데 그 직업 회장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이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필요하다니까 그냥 밑에 사람 불러가지고 뭐 많이 쓰는 걸 갖고 왔는데 나 이 자격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인을 하래요. 그 사인하고 그럼 노인이 왔어. 그래서 그거 산 거거든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시점이냐면 제가 성교를 갔을 때부터 육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와, 하나님 성교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성교 가서 건축을 또 할게요. 그래서 모집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러 간 거예요. 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래서 미친 사람같이 보였을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져야지 우리가 이게 뭐가 됩니다. 아직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갑시다 하고 갔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죠 이게. 그래서 왜 그 목회의 베테랑 되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본당 증축하고 3만 스퀘어 피트 지는 일이 프로젝트가 딱 생겼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를 칠 방법을 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그리고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당에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거를 짓는 방법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교회 이 큰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되어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리라. 도미니카에 먼저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작은 거 아니고 우리 너무 큰 거니까 꽤 큰 거를 짓도록 합시다.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돈이 없는데 지금 뭐 거기다 짓냐? 어떻게 짓냐? 먼저 주면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합시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분들한테 다지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하는 거잖아요. 만장일치를 해서 쳤어요. 가서 이번에는 10만 불이 넘는 학교를 쳐줬어요. 그 가난한 집. 우리 교회 벌써 완공됐어요. 1년 몇 개월 지나서 벌써 완공됐어요. 우리 이 증축이요. 그리고 거기 프로젝트는요. 제가 새벽 부흥회를 20일씩 인도하는데 새벽 부흥회 어느 날 끝난 날 전화가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은행장이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대요. 은행이 아주 많은 것을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얻었대요. 그거를 받자마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돈 안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설계까지 해놓고 기다리는 저 파킹장 건물이 있는데
있는데, 미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주시죠. 돈이 다 합쳐서 750만원이에요. 전화상으로 그냥 주시겠다고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클로징 날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교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교회도 아직은 줄 수 있는 조금의 여유는 있어요. 아니, 시드 마니처럼 종자 씨는요, 애가 굶어 죽어도 안 죽대잖아요, 농사꾼들은. 왜 심어야지 얼마 나니까. 종자 씨를 꼭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필요를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나도 어려운데, 항상 들어오는 생각은 나도 어려운데, 내가 필요한데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전환 점은 선교를 시작했을때부터 우리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국내에서도 선교를 했지만 뻗어나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 삼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보고 성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러니까 네 지역부터 이렇게 해나가야지 된다고 성사님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렇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네 군데를 한꺼번에 이걸 말하고 지금 저기 목사님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부터 살아야지, 뉴욕부터 살아야지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못 왔어요. 참여나라가 아직 보고만 안 됐는데 무슨 영국에서 뭐 보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교다, 굉장히 좋아하신다 라는 것을 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바로 그거였고요. 또 하나의 전환점은 제가 하도 교회가 방문을 안 들어가고 3년 동안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제가 슬퍼하다가 하루는 교회 안으로 문을 잠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결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둘이서 예배실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던 대로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의자를 항상 이렇게 붙들면서 빈자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일을 할 때는 역사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안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끝자리를 이렇게 놓고 기다려가다가 엎어지면서 울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부흥을 사줬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이거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안 주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안 주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흥을 달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막 때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그러다가 진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이 필요한 거니? 당연하죠.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아니잖아. 너 네 동기들 잘 나가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너 교수로 뭐 목회자로 잘 나가고 있는데 너만 안 되니까 뭐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거 없어서 창피해서 너 그런 거 아니냐? 네 내면을 들여다봐라. 네가 너를 위해서 지금 부흥을 원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10명 가지고 평생을 목회하라고 해도 넌 돌아야 돼. 그리고 이 귀한 일에 너를 썼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네가 어떻게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이걸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긴 양대를 네가 감당하는 게 너는 행복해야 되지 왜 불행하게 생각하냐. 거기서 제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엎어지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정말 맞다고 내가 창피해서 내 친구들 보기 창피하고 내 동기들에게 할 말 없고 주머니에 돈 없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 부흥을 원하는 거다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요. 이제는 이렇게 뭐 몇십 명으로 목회를 끝낸다고 해도 좀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뭐 죄 졌나? 아니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뭐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만큼만 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서 그 다음부터 제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주부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느끼게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목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목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구나. 내 욕심에 사로잡힌 이것을 벗어넘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전환점은 제자훈련이었죠. 제자훈련은 제가 너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40분 중에 말해서 첫날 첫 주부터 끝 제가 그 4년 될 때까지요. 설교 시간에는 반드시 눈물을 봤어요. 제가 성도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행동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생각했는데 제자훈련을 제가 이제 예,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 이렇게 자기가 짚어보고 하와는 시험을 드는 이유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못 들어서 시험 받았고 아담은 직접 받았는데 그래도 강한 인간 사탄이 하와에게 온 거고 그 대답이 직접 못 들으니까 죽을까 하느라 막 이상한 소리하고 확신이 없고 그런 확신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 누가 물어볼까 봐 그러냐.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짚어서 본 거는 봤으니까 성경이 그러더라.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가 아니고 내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만이 바뀔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제자훈련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도 없고 다 똑같이 나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요 교회가 다 양심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요. 특별하게 뭐 내세우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쫙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이 사람이 특이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돼가 되지 영향을 발휘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의 장점은 뭐냐면 다 일꾼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제자훈련은 제자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들에게 사역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장의 일을 만들어주는데 여태까지 죄송합니다. 그런 제대로 받고 있는 분들 오해하지만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는데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여성교회 전체가 그게 큰 교회는 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연령별로 나누지만 많은 무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1년에 잘못 세워지면 그 기관은 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남성교회가 또 그래요. 그런데 순장제도는 뭐냐면 소수의 무리를 셀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순장으로 세워놓거든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한 사람도 없고 소그룹이니까 소그룹 하나가 그렇게 시험에 들어도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주방팀 뭐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요.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15명 세워놓으면 15명 안에는 못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기만 들어왔다면 야단 맞고 나가고요. 눈 촉박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물턱이 높아지면서 전도해도 시험 받을 거니까 안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을 만약에 순별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순별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니까 1년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두 번인가 뭐 한 번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묶여서 해도 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주방의 물턱이 그냥 낮춰지면서 다 봉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교회 없어버렸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없어요. 그냥 순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순장이 거기에 대장이에요. 그래서 순장은 직접 목사하고 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단이 들어와서도 넘어뜨릴 수밖에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만 하면 무너뜨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건데 원래
이게 많이 80명의 손장, 90명의 손장을 다 넘어뜨리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조직처럼 돼갖고 셀그룹이 돼갖고 이 셀그룹이 교회를 딱 바치니까요. 특권 세력도 없죠. 무턱이 낮아지죠. 그리고 소수에 여기서 7명이 모여갖고 순장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사정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목사하고 직통을 하니까 그냥 일이 되고요. 이 사람이 소개를 하면 그냥 제자들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런데 여기까지 만드는 게 제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1단계는 제자훈련을 도입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자훈련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들도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는데 형식도 그냥 직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직자들이 원래 하기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막 제자훈련 많이 했다고 다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뭐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지 하고 별별이 없는 사람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너무 충성하다. 근데 여기는 조직 세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왜 이렇게 바뀐 거야? 목사가 자기 세력을 만들었네. 우리가 소외됐어. 이러면서 자꾸 이 적개심을 갖고 경계심을 갖다가 여육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반드시 파워가 있으니까 아무나 시키면 안 돼. 처음에 중직자들을 먼저 시키면 돼. 근데 중직자는 그렇게 외우고 막 하면 안 돼.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리한 것 해야 돼요. 목표가 뭐냐면 졸업을 시키는 게 목표예요. 이 사람. 배지를 갈게 해주는 거예요. 가리킬 문자만 잘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딱 졸업을 하는 순간에는 인선 예비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훈련 졸업하는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고 승과대원 될 수 있고 안수집사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딱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규정을 자기네가 졸업했기 때문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제껴놓고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처지고 막 별별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을 내고 막 눈빛이 달라지고 그냥 교회 봉사를 하고 매일같이 막 교회 와서 헌신하고 아니 제자가 되면 그렇게 바뀐다니까. 근데 그렇게 바뀌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소외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만들면 순장을 세우잖아요. 근데 순장을 세우려니까 뭘 무너뜨려야 돼요? 여성계, 남성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속회라든지 구역예배를 절대로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원하고는 있지만 자기네들이 바뀌어서 뭐 이상한 다른 걸 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득력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속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역예배를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근데 밥하는 게 너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계산했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구역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앞으로는 구역 예배를 매주인 모입니다. 매주 모입니다. 구역자들이 반발해요. 매주 밥을 해야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 구역원들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죠. 아유, 다들 힘들어서 못해요. 구역자가 다 해요. 못합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안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순 모임으로 모이면 되죠. 매주일 교회에서 모여요. 티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교재를 가지고 교제하면 됩니다. 진짜 사역은 주중의 사역인데 자기의 순원 중에 누가 빠지면 전화 연락하고 신방까지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보고를 하시고 신방 사역비가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분들이 그 두 달 동안 제가 구역을 매주 모인다 이러니까 막 심적인 부담을 느꼈다가 갑자기 풀어주니까 다 순 모임으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순 모임을 갔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특별 뭐 젊은 세대에 꼭 결혼을 같아갖고 떨어지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구역 예배드리면요 항상 이 속회를 드리면 구역장은 남자고 그 뭡니까 뭐라고 그러지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제 예? 예 속장이 그것도 밑에 뭐가 있어요? 인도자 예. 근데 뭐 인도자는 항상 뭐 남자고 하면 속장은 이제 여자가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그러면 여자 이러면 여자 리더십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자 리더십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자가 더 많고 교회는 그리고 리더십이 너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구역 속계 때문에 여자 리더십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에게는 여자의 리더십을 살려주겠다. 완전히 길을 살려주겠다 얘기하죠. 여자 남자를 다 따로 가면 여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분들이요. 신방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초창기 때는 전화를 8,000분을 했어요. 이 한 달에 8,000분을 전화를 했는데요. 지금은요, 400분도 못 해요. 누가 다, 순장들이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저에게 보고가 올라오고 아픈 분들, 목사가 해결된 부분만 그 순모임에서 썼던 내용들을 다 올려보내니까 저는 그것만 읽으면 그 전체를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냐면요, 말씀도 가르치고, 뭐 교재를 주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십, 주중에는 목사처럼 신방하면서 돌보는 리더십, 이게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제자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이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2단계가 뭐냐면 여성교회, 남성교회 지금까지 했던 속회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무너뜨리기가 40명에서 80명으로 도입한다 들어가는 과정만큼 어렵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예,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순장들을 이제 배출하고 이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 순장은 이제 뭐 한 100여 명이면 지금 이제 충분하게 움직여지는데 막 50명, 40명으로 되는데 나머지 배출된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잉여 자원이 있을 때 제자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데 만들어냈으면 이 제자들은 하는 일이 결국은 네거티브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론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만한 일이 없으면 제자원을 만드는 걸 잠시 쉬어야 돼요. 계속 만들어냈다가 큰일 나요. 그런데 목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이분들을 사용할 부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하는 목사님 딱 보면서 왜 2만 명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받았는데 왜 백교에도 시도를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제자훈련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직분을 못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반드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전도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스튜디오 이벤젤리즘을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새요, 스튜디오 이벤젤리즘 해보세요. 전도지를 아예 안 받는 사람이 더 많고요. 받아도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통계가 뭐냐면 5만 장 주면 전도지 5만 장 주면 한 명 전도될까 말까 돼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 교회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에서는 사람들이 창피해하고 머리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사정하지 말고 사람들로 살고 내가 교회 멤버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토요학교 같은 거예요. 여름학교 같은 거예요. 유아성교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이 감사할 만큼만 우리가 해야지
내 돈 다 냈는데 모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 그렇잖아요. 내가 전부 다 줬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교회 같아. 이러면서 자기네 스스로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되면 안 될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멤버가 되기 원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양육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놀라운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모든 그 특별 기관을 전도 기관으로 다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강조한 게, 교회는 이 세 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전도 기관, 또 양육 기관, 그리고 정착 기관.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급하겠어요? 정착이잖아요. 왜냐하면 유아성경을 통해서도 들어와, 여름학교를 통해서도 들어와, 토요학교를 통해서도 또 와. 그런데 다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원을 통해서 오는 사람은 20대예요. 토요학교를 통해서 오는 사람은 30대예요. 그러니까는 막 중등부, 고등부가 너무 커져갖고 나뉜 거거든요. 두 부서를 나눠놓고. 그런데도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아이들이 막 계속 불거리잖아요. 그죠? 너무 많잖아요, 애들이. 그 이유는 전도기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전도기관에 와서 누가 봉사해요?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는 거죠.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한국을 간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요? 한국은 제가 딱 가보니까 강북하고 강남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못 살고 잘 살고 차이. 그런데 애들의 차이를 딱 보니까 강남은 영어가 평균 수준이에요. 강북은 평균 하에.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비리그 나온, 우리 한국은 배치 때문에 밥 죽잖아요.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뜻을 세워서 제자 중에 데리고 가서 토요학교를 영어학교, 여기는 한국을 가르치는 거는 영어를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하다 보면은 폭발적으로 부흥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카르 목사님한테 그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뭐 웃으면서 웃다가 갑자기 심각하게, 너 그러다가 칼 맞아 죽는다. 그래서 누구한테요? 영어학원에게 칼 맞아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인 거라 이거죠? 그랬더니 아니 폭발적인 거라 그러다 칼 맞으면 어떡하다. 근데 제가 정말 한국에서 개척을 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영혼이 빡빡 죽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는 만약에 파킹장을 건물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면 내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많아지거든요. 예배실도 많아져. 그러면 특수 방과후학교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수 방과후학교. 아주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몽땅 다 한국 고전교육부터 다 가르쳐 주겠다. 뭐 이제 숨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주민들, 외국분들도 다 받고,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까 중국분들도 받고, 교회는 대단한 파워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 비밀스러운 걸 흘리는 이유는 각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가도 다 그 교회를 몰릴 것 같은데 안 몰리고요. 양육에서 은혜를 받으면 절대 필요 안 됩니다. 근데 양육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교회들은요, 약속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훅 불면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 계획 중에 가장 좋은 계획은 양육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획을 하시면 양육 계획이 시작이 되면 사람이 커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15년 됐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제가 비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땅, 건축으로 말하자면 땅을 파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기초공사를 15년 했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은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가시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제 계획은 뭐 끝없이 지금도 많이 펼쳐지고 있고 돈을 주겠다는 사람도 대기하고 있고 네. 그분은 이제 아직 완전히 그냥 우리 파트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동네 이 블락 다 가지세요. 제가 다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못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멈추면 안 된다. 안식년 때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한국 가면서 다시는 건축이고 뭐가 안 한다. 이제 나는 편하게 좀 살아야지. 이 일은 끝나겠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이도 몇 살인데 지어놓고 뭐 남 좋은 일 시키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거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꽤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62세쯤 되는데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막 보여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걸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뭔데요? 이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짓고 해나가면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은퇴하려고 할 때 멀지 않았는데 그거 했다가 은퇴 자금도 못 받고 어디 가고 싶어도 중간에 가지도 못하고 돈도 못 쓰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아들이 물려받을 그런 교회라면 끝까지 하겠지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런 사건 같은 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무슨 생각을 바로 뒤 너 아니냐 하나님처럼 보여줬어요. 그분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고 너 이제 좀 편히 지내고 싶다 그랬지. 근데 이 목사 절대로 교회는 현상 유지가 안 돼. 계속 뻗어나가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 말년에 조금이라도 편하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일하는 소의 마음을, 일하는 소의 마음을 심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신 거니까 봉사하지 말고 열심히 해. 제가 그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회개도 많이 했고 돌아가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교실 다녔죠. 와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있었어요. 교육반 졌죠. 조회에다가 증축했죠. 파킹당 3만세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블락 전체에다가 이제 할 일을 또 구상해놓고 전부 그냥 제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확장할 거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할 일입니다. 뭐 다음 세대 준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스포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시대에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또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세에 대한 제가 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새 한국 형편 보세요. 한국도 자꾸 인구가 줄다 그러잖아요. 이제 애 안 나가지고. 그런데 이민은요, 어떻게 안 와요. 여기 이민이 더 많잖아요. 요새는 한국 가면요, 여기 있는 한 아이들을 위한 또 학교가 따로 있고, 그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EM이 다 있어요. 와, 거기다 뭐. 근데 여기는 지금 비어있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중으로 받으려고 한국 가봤고 또 한국 보험 받아보고 여기 점점 어려워지는 게 평균 연령을 보니까 막 65세 막 사노세 막 이렇게 캘리포니아 가니까 다 60세예요. 그냥 필라델피아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곧 뉴욕이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다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 교회가 다 비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전도기관을 세워갖고 애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지만 결국 소통의 문제가 생길 거고, 문제가 생길 건데, 앞으로는 KM이 EM보다 훨씬 작아지고 EM이 더 커질 건데, 그러면 EM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왕이면 토요학교의 제 비전은 언어를 1세하고 2세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 갖힌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4분의 3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인데 단어를 잘해요. 설교는 들을 정도가 된단 말이죠. 소통이 되는데 그래도 영어가 편하잖아요, 훨씬. 그래서 영어를 하는 아이들 부서마다 제가 뭘 도전을 시켰냐면 재작년부터 콜링을 해봐. 목사가 될 사람, 선교사가 될 사람들을 콜링을 해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15명이에요. 그래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왜 홀링클럽 만들었죠? 옥스퍼드에서. 사명자들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홀링클럽을 만들었어요. 15명 해갖고 취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선교사, 목사가 될 사람들로 헌신을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학교회를 와도 돈이 없다면 장학금을 다 주겠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보내준다. 1년, 2년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장학금을 주겠다. 약속은 현지에 있는 대학에 가서 스페니쉬를 배우고 현지 선교사님을 도와라. 같이 먹고 기도하면서 배우고 가라. 언제든지 여기 생활이 즐거워하고 그러면 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들은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학교를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EM을 또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교회들은 로컬 처치, 옛날에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지금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중국 교회가 150교회가 있었어요. 중국 교회 150교회인데 지금은 몇 교회 있냐면 두 교회밖에 없어요. 다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의 생각이 뭐였냐면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 목회를 하도록 독립을 시켜준다 해서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졌어요. 미국 교회 간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중국 교회가 두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우리는 애들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동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임을 갖게 하면서 1세들의 신앙을 물려받게 하고 같이 소통하고, 또 제2의 후임자는 영어와 한글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KM이 더 적어지고 EM이 커진다면 또 맡겨야 될 사람들을 리더십이 자꾸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 후임과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경우에,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태까지 세워놓은 교회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는 또 새로 나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그 교회 목회 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겁니다. 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 교회를 하나로 묶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어떤 목표를, 내년도 목표를 정해야 되고, 네, 그 목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내년도 목표, 뭐, 피용 같은 거 만드셨습니까, 담임이? 그 작년의 표현은 제가 보니까 장래일을 꿈꾸며 선포하는 게 이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장래일을 꿈꾸면서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이제 1월달부터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11개월이 지금 지나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해에 제가 7월달쯤에 내년도에 2018년도를 계획을 하면서 전 빌딩 찍 계획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계획이 다 나와야 교회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아, 이번 한 해에 참 성도님들이 힘들었겠다. 왜냐, 장래일을 꿈꾸라 그랬는데, 어떻게 꿈꿔야 될지 모르고. 꿈이 있는 나 같은 사람은 되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렇잖아.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나 하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는데, 예, 거기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내가 그 안에서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다 하나님께 나에게 소원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자. 이게 2018년도에 제 목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표입니다. 이거를 매주일 저는 읽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데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수고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언제 하냐면 성부영신 예배 때. 성부영신 예배 때 하면서 이제 네, 그날 뭘 하냐면 저는 축복기도를 해요. 성부영신 예배는 뭐 수시간 동안 하는 이 축복기도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도 너무너무 피곤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강권을 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지만 교회 대표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축복을 받고 목사하고 기도하면서 축복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십몇 년 동안 뭐 테이블이 닫혀가지고 저기 한국 가서 뭐 실험 안 일어나고 하려고 했던 분 다 실패한 분들이 테이블이 일어나요. 그럼 역사가 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너의 지도자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라는 어떤 이 성경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나와서 다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하는데 바로 그 성부영신 예배 때 오늘 이 비전 스테이먼트를 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대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데 첫째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기도를 그것을 위해서 원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대신방을 옛날에 한 300명 될 때까지는 대신방을 했어요. 근데 대신방은 1년 내내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광고를 해가지고 예,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여러분들 집에 복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죠. 근데 두 달 동안 기도하고 신방을 받으면요. 은혜가 넘쳐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신방하는 거 같고 기도를 준비를 했다가 가는 거 같고 근데 갈 때 한 60명 정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1년에 가장 큰 행사가 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60명, 막 70명씩 되고 하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계단에 쭈그려 앉고 막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그 집이 그렇게 사람을 초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받는 거죠. 다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일을 해야 될 거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은혜가 있고, 두 번째 기도하는 동안에, 준비 기도하는 동안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셀레브레이션, 여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 어떻게 잘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어떤 행사든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느끼게 되고, 실패를 했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교회를 블레임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실패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두 시간 정도, 한 두 달 정도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면, 뭐 대신방이고 그게 뭐 사업체 신방이든지 무슨 행사든지 뭐 교회 연극제든지 성교든지 뭐 엄청난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서도 뭐 그 집이 뭐 바뀌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준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